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1.2포인트로 전달과 비교해 4.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2월부터 9달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수출 호조세와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듀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면서도 매우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두 차례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보호무역 주의를 강화하자는 미국과 또 이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견해차만 확인한 상태지만 듀르 부총리는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초 한국과 일본, 중국이 동시에 황금 연휴를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반도 전쟁설 때문에 한국 관광업계가 특수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42개월 동안 감소세를 지속하던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2월 증가세로 돌아서 이달 초 증가율이 20%대에 달했지만 북핵 관련 한반도 위기 보도가 늘어나며 증가율이 2%에서 3%대로 둔화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6조 2,895억 원, 영업이익 2조 4,676억 원, 순이익 1조 8,98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339.2%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동입니다. 거래소 시장 이 코스피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218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호실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23개 기업 중에 IT, 은행 등 17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는 등 향후의 분위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다가 또 대북 리스크 완화되는 기조에 유럽발 리스크, 특히 프랑스 대선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거쳤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매수가 이에 따라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은 오늘 날씨처럼 맑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630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갑니다. 자, 이제 관건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차 조금의 조정이 또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188.51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2190선대까지 근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잘 가고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일단은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보다 장 후반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217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188.57, 현재 포인트 2187.89, 현재 포인트가 고가네요. 이제 2190포인트까지도 몇 포인트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략 후 강장세로 잘 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개인 기관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시금 사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3,576억 원이나 외국인은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기관 2,207억 원, 1,351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연기금만이 335억 원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는데 매수폭이 굉장히 큽니다. 전일도 3,381억 원이었고 지금도 3,500억 원이 넘고요. 3거래일 전에도 2,425억 원까지 사는 등 많이 사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210만원대 다시 회복했고요. 오늘의 거래소의 상승은 사실 삼성전자가 기인하는 폭이 큽니다. 2.42%나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한국전력도 상승하는데 현대차가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14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 삼성물산, 포스코는 하락하는데 낙폭이 크진 않고요. 소폭 하락들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자동차 3인방 잘 달리는 가운데 21만 원대부터 23만 원대까지 강하게 현대모비스도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SK텔레콤, LG화학 하락하고요. KB금융은 오늘도 상승하면서 51,5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SK도 자회사죠. SK이노베이션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SK 자체적으로도 지금 실적 개선,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승을 다시금 이끌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정도 상승하네요.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630포인트 턱걸이하면서 63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좋은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볼까요? 장 초반에 630포인트 회복을 했다가 629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631포인트 오늘 고점 형성을 했는데 잘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상승 쪽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629에서 631포인트 위아래로만 살짝살짝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오늘 상승권에서 종이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15억 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개인은 팔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은 팔고 연기금만이 지금 현재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금 2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 강하게 하다가 개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다가 오늘 매도하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메디톡스, 로에는 상승권입니다. 그리고 CJ&M은 약보합권에서 조금 더 빠진 1%대 하락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코믹팜, SK머티리얼즈, 컴투스 지금 모두 상승하는데 SK머티리얼즈 다시 18만원대 회복했고요. 컴투스도 12만원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는 9만 5천원대부터 9만원 초반까지 지금 조금씩 흘러내려온 모습. GS홈쇼핑도 오늘 살짝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까요? 휴젤도 오늘 살짝 빠지네요. 2,700원 0.63% 정도 낙폭이 있고요. SFA가 소폭 상승합니다. 파라다이스 14,000원대 초반까지 밀리고요. 쉬제오쇼핑 강보합권, 포롱생명과학도 다시 4,000원 올라가면서 14만원 중반대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1,128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128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시장 이슈들 어떤 점들이 있는지 왜 오르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어젯밤 글로벌 증시 모두 1% 이상씩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 1차 대선에서 마크롱 후보가 1위 그리고 르펜 후보가 2위로 좀 확정이 지으면서 그동안 정치적 우려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를 좀 오늘 시장에서 개선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7일 프랑스 2차 대선이 좀 남아있는데요. 현재 중도 우파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후보가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패배를 인정하고 마크롱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2차 대선에서 이 피용의 지지자들이 마크롱에게 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마크롱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2차 대선에서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젯밤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연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프랑스 증시 4% 정도 상승하면서 유럽 그리고 미국 글로벌 증시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3천억 원 정도 순매수한 데 이어 오늘도 3천억 원 이상 순매수 행진 지속하면서 이 국내 증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대외 호재뿐만 아니라 대내 호재도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SK 하이닉스 실적 서프라이즈
달성 때문에 오히려 대내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2.4조 원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1분기는 통상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호황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017년 올해 계속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수혜는 2분기에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2017년 영업이익은 당사 10.4조 원으로 올해 10조 클럽에 SK하이닉스가 좀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호황 흐름이 결국 IT를 중심으로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코스피 주도주는 IT 업종이 자리를 좀 지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점들을 좀 확인하면서 가봐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IT 업종을 주도주로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통상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는 조정 시에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반면에 상승 시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추세적 강세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2017년 저희는 이러한 코스피의 추세적 상승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짧은 조정이 나타날 만한 변수가 있다면 미국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 가능성을 좀 트럼프가 제시한 이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과열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또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면 트럼프가 임시로 통과했던 예산안이 마감이 됩니다. 4월 29일부터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안,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이즈가 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 딱 4월 29일입니다. 그래서 4월 29일이 되기 전에 멕시코 국경벽 설치에 대한 자금을 이 임시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4월 28일 날 마감인 이 임시 예산안에 추가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거를 동의해 줄 마음이 전혀 없고요.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국경벽 설치 추가 자금에 따라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게 된다면 셧다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셧다운 우려 때문에 재차 증시가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이에 따라서 이 멕시코 장벽 설치를 위한 추가 지출을 잠시 미룰 용의도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있다가 결국 이 우려는 좀 불식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미국 쪽의 정치적 이벤트가 큰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요. 외국인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신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좀 재차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양호한 실적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추천을 드렸던 경기 민감재 중심으로 상승세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IT 그리고 금융업종의 주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5월 대선 이후에 정부 정책 모멘텀 존재하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에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기 민감재와 그리고 중소형주 가운데 IT 업종 매수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4월 시작할 때 뭐 4월 위기설, 4월엔 많은 리스크가 있다 이러면서 좀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증시 보니까 전고점 뚫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4월 증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박사님은. 네, V자 모양이네요. 네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글로벌 증시 상승 출발하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 수출도 잘 나오고 하면서 한국 시장 상승 출발해서 주 월 초반에 한때 2170까지 올라갔었죠. 아, 그랬습니다만 결국 또 주가가 단기 상승하니까 최악 실현 매물도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미 증시가 약세로 전하는 게 한국 증시에도 부담이 됐었습니다. 특히 4월 5일 열렸던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이게 또 키포인트였죠. 그러면서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이 물리적 대응에 대한 우려까지 부각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3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실시되는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서 이 루펜과 멜랑숑이 결선 투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까지 부각되면서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죄다 다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 막판에 이렇게 또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에 관련돼 있는 대북 관련 리스크들이 좀 완화된 게 가장 시장에 좀 상승 흐름을 가져온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미국의 재무부에서 매년 4월에 발표하죠. 환율 보고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한국이 환율 조작국이 아닌 관찰 대상국으로 지위를 그냥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서 월말로 오면서 점점 상승 에너지가 나오며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강세까지 흐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한 달을 이렇게 개관해 본다면 상당히 시장은 좀 부진했었지만 월말 특히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1차 대선 투표 이후에 시장이 기력을 찾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베이에 기반한 이른바 소프트 데이터는 호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실물 경기는 또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긴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박사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네, 최근 글로벌 경기를 주도하고 또 회복을 리드해온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데이터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돌아섰고 이에 힘입어서 특히 한국 같은 수출 국가들의 이런 어떤 수출 통계들 이런 것들도 다 지난해 연말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점점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데 정작 글로벌 경기의 회복을 주도했다라는 미국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부각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렇게 비관론이 부각되거나 또는 아니다 괜찮다 이런 양론이 나오는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미국의 두 연준이 보고 전망하고 있는 GDP 전망치들입니다. 아틀란타 연은이라고 미국의 12개 연은 중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연은입니다. 이 애틀란타 연은은 상무부의 미국 이제 GDP를 발표하는 곳이죠. 미국 GDP 발표하는 상무부의 GDP 집계 방식을 활용한 GDP Now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반면 연준의 금고지기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유명한 뉴욕 연방준비은행 뉴욕 연은은 심리지표들을 적극 활용하는 Now Casting이라는 이런 두 가지 GDP 예측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두 연준이 제공한 1분기 GDP 예측치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GDP 예측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는 0.45%를 예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진하죠? 반면 뉴욕 연은이 제시하는 나우 캐스팅에 따르면 2.6%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연준이 같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몸담고 있는 두 은행이 전망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2% 이상 차이 나는 그것도 불과 이번 주 후반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밤 토요일 오전에 발표되는 미국 GDP 통계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니까 찬반 양론이 강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뉴욕 연은의 나우캐스팅을 지지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망을 하느냐? 바로 이 뉴욕 연은이 신뢰하고 또 뉴욕 연은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아주 중시하는 그런 지표들이 바로 이 서베이 지표들. 다시 말씀드려서 각 기업이나 가게에 전화 등 다양한 이런 그 연락 수단을 통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이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라고 묻는 이 단순하면서도 담백한 지표가 경제의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 즉 ISM 제조업지수가 43포인트를 하회할 때 어김없이 불황이 찾아왔었고요. 반대로 ISM 제조업지수가 5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을 때
경기가 급격히 냉각된 적도 없었던 그런 과거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2017년 1분기 ISM 제조업 지수의 평균치가 얼마냐면 57.2포인트인데요. 이거는 1분기 성장률이 3%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정도의 상당히 좋은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을 생각해 볼 때 미국 경제 지표들이 분명 3월 달을 특히 미국의 동북부를 덮쳤던 혹한 이런 거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지표들의 악화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 성장률의 흐름만 본다면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경기 전망이 좋아진 이유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에 기업 실적 전망의 개선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실적 전망의 개선 속도가 이렇게 좀 그래프로 따지면 우상향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수출 줘야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 네. 수출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부터 일단 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이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전망 개선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종목들을 집계하는 지수죠. 이 코스피 200 종목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올해 2017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냐면 지금 175조 원으로 상향 조정돼 있고요. 한 달 전 대비해서 5조 원이 올라왔습니다. 연초 전망됐던 영업이익이 160조였다고 생각하면 불과 세 달하고 한 20일 남짓 지나는 동안 15조 원이 상향 조정된 셈이죠.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 한 3월, 2월까지만 해도 정보통신업종, IT 업종만 독주하고 다른 업종들은 별 볼 일이 없었었는데 이제 다른 업종들까지 서서 영업이익 전망치들의 상향 조정이 가세하는 다시 말해서 IT 업종에서 시작됐었던 따뜻한 이 기운이 윗목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소재, 금융, 필수 소비재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업종들 중에서 10대 업종 중에 7개 업종의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고요. 특히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기존의 실적을 발표한 13개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애널리스트 추정치랑 비교를 해보면 그중에 12개 기업의 실제 이익이 추정치를 상회하는 이른바 이 긍정적인 실적 쇼크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겠고 당장 오늘만 해도 하이닉스가 이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걸 가만히 본다면 이런 실적 개선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마지막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다음 달 주식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5월은 어떻게 보세요? 네,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월에 이어서 5월 주식시장도 상승 흐름을 지속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이 프랑스 대선이 긍정적으로 끝나면서 급격한 달러의 강세, 다시 말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선호 이런 흐름들은 좀 진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1일까지 관세청이 집계한 데이터, 이 4월 수출 통계를 살펴보니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4%나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4월 수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 전망, 기업들의 이익 전망들이 개선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최근 코스피 200 지수의 주가 수익별, 즉 PER이라고 하죠. PER라고 저희들이 흔히들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 PER이 이제 9배 수준 정도까지 떨어져서 이대로 간다면 곧 현 주가가 유지된다라면 곧 8배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2016년 초, 지난해 연초에 우리나라 PER이 11배 정도였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금 주식 투자의 매력이 높아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6월달 코스피 200 종목의 정례 종목 변경에서 PER이 상대적으로 높은 새로운 주식들이 편입되면 또 PER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회성의 그런 요인이 아닌 추세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 동향과 그리고 주가 수익 배율의 이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여전히 우리 시장은 좀 우상향. 그래서 저희는 2230 정도의 전후에 있는 우리나라 사상 최고치를 5월에 한번 뚫어볼 수 있는 그런 힘은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저희들은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밴드 상담까지 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종목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0082번으로 종목상담,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하시는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종목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2부 라이브 매매타임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니까요. 2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은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 점에 김치균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두 분과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